구미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는 구미 국가산업 5단지. 현재 1단계 기반 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해 지난주 처음으로 산업용지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분양 대상은 23개 필지에 14만 8천 제곱미터. 신청이 들어온 건 3개 필지 2만여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불황이 여전한 데다 최근 진행된 수도권 규제 완화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더구나 5단지 주력 업종으로 기대됐던 자동차 전기장치 산업 등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우려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의 그 사드 보복으로 인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돼가지고 그 분양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분양을 앞두고 수자원 공사는 입주 업종을 늘리고 최소 필지 규모는 축소해 다양한 중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 구미 5공단을 찾아 방문해 주셨고 토지 규모별로 골고루 분양 신청이 있었던 점 등은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분양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역 정치권의 5단지 분양가 인하 추진은 별 진척이 없고 공단 접근성 향상을 위한 KTX 구미역 연결 사업도 내년도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구미의 미래 국가산업 5단지가 출발부터 힘겨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TBC 박철입니다.